호텔이 단순히 숙박하는 장소에서 이제는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하게 꾸미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변신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부부가 성인 남성 키만한 영사기 앞에서 영화 배우가 된 듯 포즈를 취해봅니다. 1940년대 실제로 쓰였던 영사기가 놓인 이곳은 호텔 복도입니다. Come in, we feel a little bit different feel from the other hotels. Feeling of theater. So coming in, we feel a little bit warm and comfortable. 이 호텔의 콘셉트는 극장. 건물 입구부터 흑백 영화를 상영하고 객실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도 빈티지 영화 소품으로 꾸몄습니다. 이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 마치 영화관에 온 듯 팝콘을 선물로 받습니다. 객실 키도 영화 티켓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객실 안은 여배우의 화장대처럼 꾸며 눈길을 끕니다. 제프 쿤스의 게이징 볼 파르네스 헤라클레스,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미술관이 아닌 호텔입니다. If you see a lot of our artists are up and coming,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nd we really try to make it so that it fit who we are and we appreciated the art pieces in itself. 호텔 지하 1층 전체에 갤러리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해 투숙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영화관으로 갤러리로 호텔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